지금까지 살펴봤던 몇 가지 명령어들을 같이 한번 실제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곳이 존의 홈 디렉토리죠, 그죠? 여기가 있는 곳이 존입니다. 존의 홈이라는 것, 그죠? 틸트로 표시되어 있죠? 항상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니까 내가 리눅스 커널에게 전달하는 모든 커맨드는 바로 내가 지금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실행되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있는 곳에 한해서 그 명령어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제일 생각했던 것이 PWD, 그죠? Present Working Directory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죠. 먼저 이제 홈 디렉토리로 옮기죠. 홈 디렉토리로 옮긴 다음에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mkdir, make directory 약자죠, 그죠? 플레이그라운드. 그런 다음에 플레이그라운드로 옮겨야 되겠죠. 그럴 때 p, 이전에 배웠던 거 p에다가 별표를 주면은 p로 시작하는 모든 디렉토리 중에 하나로 옮겨가게 되겠죠. 그런데 p로 시작하는 게 보니까 소문자 p로 시작하는 거는 이 플레이그라운드 하나밖에 없죠. 그죠? 자동으로 플레이그라운드로 옮겨왔습니다. 대문자 p로 했다 그랬으면 pictures나 public으로 왔어도 날라왔겠죠. 둘 중에 하나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cd, 다시 홈그라운드로 가서 cd에서 대문자 p로 해서 넘어가게 되면 이번에 pictures로 왔습니다. 왜냐니까 pictures가 public보다 먼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pictures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다시 홈그랜드로 가서 p에다가 u로 시작하는, 그러면은 옮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파블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와일드카드 문자가 굉장히 편리하죠. 타이핑하는 게 편리하죠. 그래서 방금 파블릭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서 홈 디렉토리 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로 한 계단 더 올라오는 방식이었죠. 그렇게 해도 되고, 반대로 다시 이전 명령으로 가서 cd 한 다음에 틸트를 주더라도 홈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그냥 cd만 두드려도 자동으로 홈으로 오게 되죠. 그죠? 세 가지 방식이 다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절대 경로로도 가능하긴 합니다. 어쨌거나 다시 p로 시작하는 디렉토리로 옮겨가겠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로 왔죠? 여기서 자 디렉토리를 몇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플레이그라운드가 어딨나요? 여기 있군요. 여기 들어와서 make directory, 그죠? make directory mkdir이죠, 그죠? dir1과 dir2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났죠? 왼쪽 화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카피를 한번 해볼게요. 뭘 카피하느냐니까 루트 디렉토리에 etc, 그죠? etc etc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패스워드라고 하는 파일이죠. 패스워드라고 하는 파일을 여기라고 하는 표시가 바로 점 하나입니다. 점 하나 여기로 옮겨와라, 복사해라. 그러면은 패스워드가 이렇게 날라왔죠. 그죠? 그 워킹 디렉토리, 커런 현재의 워킹 디렉토리는 점 하나,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여기 present working directory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다음에 몇 가지 재밌는 걸 해보죠. 일단 여기 뭐가 있는지부터 볼까요? ls 해서 l 옵션으로 해가지고 뭐가 있는지 봅시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의 디렉토리와 패스워드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왼쪽에 그래픽으로 보는 것과 이렇게 문자로 보는 것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각자의 다양한 기호들이 있는데 이 존이 만들었다는 거죠. 현재 지금 제가 존으로 로그인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존으로 표시되어 있죠. 자, 여기서 재밌는 걸 좀 해봐야 될 텐데 좀 전에 했던 카피 명령에서 여기다가 V 옵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V 옵션을 주게 되면 V는 bulb을 쓰죠. 그죠? 설명이 같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etc 디렉토리의 패스워드를 여기에, 점 하나는 여기죠. 그죠? 여기 디렉토리 안에 패스워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져왔다 하는 거. 이 기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점 하나 있고 다음에 슬러시 하나 있고
그런 다음에 패스워드, 그죠? 여기 디렉토리의 패스워드라고 표현한 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같은 명령어였습니다만은 이번에는 v가 아니라 i 명령어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i로 주게 되면은 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패스워드라는 것이 있는데 덮었을까요? 물어보죠. 그러면 yes 하면은 덮어쓰는 거고 yes y 외에 모든 것은 다 no입니다. 덮어쓴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i 옵션과 v 옵션을 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자, 터미널을 지우는 방법은 clear를 쓰는 방식도 있고 컨트롤 해서 다음에 L, 컨트롤 L 하더라도 이렇게 터미널을 다시 깨끗하게 흙판을 지우듯이 지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클리어를 쓰지 않고 컨트롤과 L, 컨트롤 L을 써서 화면을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재밌는 걸 좀 해보죠. 이번에 이 패스워드라고 하는 이 파일을 이름을 fun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mv, move죠. move 명령을 써서 패스워드를 fun으로 바꿔라. 그러면은 왼쪽에 보면 fun으로 딱 바뀌었죠. 그죠? 이것을 디렉토리 1으로 넘기려면은 자, mv 한 다음에 fun을 디렉토리 1으로 보내라. 그러면은 이 fun이 디렉토리 1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재밌는 건 자세히 보시면은 위에 있는 것은 패스워드를 fun 두 개 보니까 두 개 이걸 이제 argument라고 얘기하고 parameter라고 얘기하는데 parameter가 move command의 parameter가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죠, 그죠? 이 경우에는 패스워드를 fun으로 하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똑같이 fun하고 dir1이라고 두 개의 parameter가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fun이라고 하는 이 fun이라고 하는 파일을 dir1이라고 하는 파일로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dir1이라는 디렉토리 속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능적이죠. 리눅스 커널이 봐가지고 이 파라미터가 두 개가 딱 오면은 먼저 이런 fun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게 있는지 봅니다. 보고 이런 디렉토리가 있는지 보고 이런 디렉토리가 있으면은 이 디렉토리 속으로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두 번째 이름으로서 이름으로 첫 번째 이름을 변경시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이해되시죠? 먼저 디렉토리 dir1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봅니다. 있는지 보고 있으면은 여기 안으로 넘기고 없으면은 fun을 dir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죠? 기다립니다. 그죠? 그럼 볼까요?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지금의 그래 dir1에 뭐가 dir1이죠. 1이 뭐가 있는지 보면은 fun이 지금 dir1에 들어와 있는 것이 보이죠. 그죠? 물론 이렇게 열어봐도 보이겠죠. 펀이 들어와 있죠. 자, 다시 여기서 이것을 dir2로 넘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dir1에 있는 펀을 dir2로 보내라 이렇게 있는 거죠. dir2로 보내면은 dir2로 가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dir2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안에 죄송합니다. lsdir2를 해야 되겠죠. 하면은 펀이 거기가 있죠. 그죠? 그 방금 봤던 명령어 이거 말이에요. 이것을 dir3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dir3라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은 해보죠. 그런 게 없다는 메시지가 되게 됩니다. 그죠? 자, 다음에 지금 현재 dir2에 현재 fun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걸 지금 다시 현재 위치로 가져오려면 dir2에 fun을 지금 위치 점 하나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한 바퀴 뺑 돌고 왔죠. 이제 move 명령과 쓰이는 알고리즘이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fun을 다시 디렉토리 1에다 넣고 그 디렉토리 1 자체를 디렉토리 2로 넘기려면 어떻게 속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똑같은 순서로 해주면 되겠죠? 먼저 fun을 디렉토리 1에다 집어넣고 그럼 dir1에 들어갔겠죠? 그런 다음에 그냥 dir1을 바로 옮기는 겁니다. dir1을 dir2로 넘기는 거죠. 그런 다음 그러면 dir2
dir2가 mdir2로 했네. 잠깐 이름을 mdir2를 dir2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dir2 속에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ls dir2 하면은 mdir이 들어있겠죠. 그죠? 그리고 mdir2라고 돼 있는데 아, 이 녀석 이름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mover dir2에 mdir2를 다시 dir2에 dir1으로 이름을 붙여넣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오타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ls dir2 보면은 이제 dir1으로 이름이 다시 원위치 돌아와 있죠. 그죠? 선생님 오타 m을 집어넣었던 것을 다시 원위치 시켰습니다. 이 과정들 이해되시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dir2에 dir1이 같이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dir1 있고 그 dir2 속에 있는 dir1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r1에는 뭐가 있죠? 여기는 펀이 있죠? 그죠? 펀이라는 파일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dir1에 있는 펀을 지금 여기 현재 디렉토리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move에서 dir2에 dir1부터 일단 가져오고, 그러면 dir1이 여기로 일단 튀어나오겠죠? 왼쪽을 잘 보세요. 다시 튀어나왔죠? 여기서 dir1에 있는 펀을 현재 위치로 가져오면은 왼쪽을 또잘 보십시오. 펀이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튀어나왔죠. 그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move와 그리고 remove와 이런 것들을 한번 실습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서 와일드 카드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재밌는 또 링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